아주 막 그런 애들 있어. 자기야 뭐 이런 애들 있어. 순간 나는 애교가 너무 많아져. 그냥 표현이라는 표현은 다 하는 것 같아.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나 보고 싶다는 말이나 이런 거는 거리낌 없이 많이 하는 것 같아. 나는 나만큼 너 좋아하는 남자 없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.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생각하거든. 계속 그 사람한테 내 관심을 표현한다거나 어디야 잠깐 보자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서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만남을 한 번 더 가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. 딱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 있거든? 그때 내가 쓰는 멘트가 뭐냐면, 나 원래 사람 되게 오래 보는데 넌 되게 마음에 든다, 이 말을 주로 했어. 나는 상대방을 좀 계속 뚫어져라 보는 것 같아. 뚫어져라 봄으로써 상대방이 이제 내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좀 그러면서 옆에 좀 다가가서 관심을 끄는? 나는 진짜 집에 보내기 싶고 진짜 너무 같이 있고 싶을 때는 한강 가자고. 같이 한강 가자.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어서. 배 안 고파? 나랑 배달의 음식 먹으면서 넷플릭스나 보러 갈래. 남자 쪽에서는 너무 좋은데 만약에 여자가 가야 된다는 상황이면 그냥 너무 아쉬워서 계속 그냥 적극적으로 이 아쉬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면서 여자를 좀 설득시키지 않을까. 내일 뭐해?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자친구면 집 못 가게나 계속 앵길 것 같아. 되게 예의가 바르고 말 되게 예쁘게 하고 차분한 사람, 그런 사람이 확 끌리는 것 같아 생각보다. 그냥 뭐 연락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애가 좀 연락이 안 되거나 좀 신경 쓰이게 하면은 뭔가 애가 나 밀당하나?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. 뭔가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잘할 때, 그럴 때 뭔가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때 뭔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확 끌리는 것 같아. 약간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할 때 약간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. 이 가정사를 들어봤는데 되게 굳건하고 단단한 사람이구나, 열심히 살아왔구나,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?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? 갑자기 날 보면서 방긋 웃어주거나 아니면 날 계속 쳐다보는 거? 갑자기? 내가 같이 뭔가 하고 밖에 잠깐 나왔는데 자꾸 졸졸 따라다녀. 그러다가 내가 한번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부러 누군가 옆으로 갔지만 후루룩 내 옆에 와있어.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뒤에 약간 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여우짓이 아닐까? 딱히 뭐가 여우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내가 한 말에 되게 과할 정도로 리액션 해주는 거? 나는 리액션 좋은 사람이 좋더라. 나한테 자꾸 뭘 해주는 거, 막 사주는 거, 그럴 때 뭔가 나한테 관심은 있구나 하면서도 좋았지 나는. 술자리가 있는데 나만 흡연자야. 근데 굳이 나 피는데 따라 나와가지고 약간 좀 관심 표현하고 이러는 거? 물론 내 이상형이라는 전제 하에서. 가벼운 스킨십? 예를 들면 이제 얘기하다가 내 다리를 이렇게 툭 친다든지 그런 제스처의 스킨십? 나는 별로 친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거나
자기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주 막 그런 애들 있어. 자기야 뭐 이런 애들 있어. 순간 할 때가 있지. 나는 그냥 좀 말할 때 나를 툭툭 치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스킨십을 좀 할 때 내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. 뭔가 너, 나 이런 표현 말고 우리라고 딱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줄 때 그때가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. 만약에 지금이 여름인데 여자애가 우리 크리스마스에 거기 가볼래?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 말 자체가 우리는 그때까지 볼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. 나는 나한테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주거나 관심 갖거나 그런 거나 아니면 좀 집 잘 들어갔어? 이런 걱정하는 멘트 칠 때 그때 헷갈려.